안녕 여러분!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이번 영상은 시리얼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예! 유기농이래요, 심지어. 건강에도 좋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시리얼은 코스트코 시리얼인데요.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름은 프렌즈 버니. 너무 콩글리시였나요? Friends Bunny. Bunnies. Friends Bunnies. 아무튼 이름은 여기 Friends Bunnies고요. 코스트코 장보러 갔다가 얘를 처음으로 보고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얘는 무조건 맛있다. 얘는 무조건 내가 좋아할 스타일이다 하는 느낌이 팍팍 와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쌌어요. 이게 두 팩이 들어가 있는데 6,000원이 안 됐던 가격이었어요. 5,900 몇십 원 정도? 엄청 싸서. 안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가 사실은 두 팩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미 하나는 다 먹어버렸어요.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켰거든요.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저는 원래 흰 우유를 잘 못 마셔요. 그래서 아몬드 브리즈만 마시는데 하필 딱 아몬드 브리즈가 똑 떨어져가지고 냉장고에 우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이고 괜찮길 바라며 한번 먹어볼게요. 흰 우유에 시리얼 말아먹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게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짙은 갈색이랑 옅은 갈색, 그리고 베이지색. 여기 세 가지 색깔 보이죠? 이 색깔이 이게 코코아, 허니, 그리고 바닐라 맛이래요. 이게 코코아고 이게 허니고 이게 바닐라 맛이거든요. 직접 먹어보니까 이 허니 맛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릇은 그래놀라. 제가 이 시리얼을 우유에다가는 처음 말아 먹어보거든요. 와, 더 맛있어요. 역시 우유가 최고야. 아니, 왜 우유를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코코아랑 허니랑 바닐라 맛이 다 느껴져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진짜 맛있어요. 모양이 토끼 모양이어가지고 진짜 귀엽거든요? 이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토끼가 잘 봐야 보이거든요? 얘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토끼? 토끼 보이시나요? 그리고 얘가 금방 눅눅해지거든요? 우유 흡수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눅눅한 시리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 먹거나 이렇게 조금씩 시리얼을 부어가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미국 거겠지? 미국이네. 아, 역시 시리얼은 미국이 맛있네. 유기농이래요, 심지어. 이렇게 맛있는데 건강에도 좋아. 전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미국 시리얼 중에 럭키참스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근데 코스트코 가니까 럭키참스도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저는 지금까지 항상 쿠팡에서 해외 배송으로 이렇게 비싼 택배비 내면서 사 먹었었는데 이 코스트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당한 기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동안 냈던 택배비가 얼마나 아깝던지. 조리퐁 우유에 말아먹는 느낌? 근데 조리퐁보다는 조금 덜 달거든요? 그 느낌이다, 진짜. 조리퐁. 그렇게 달지가 않아서 아침에 빈속에 먹기에도 부담스럽지가 않고 애기들 먹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막 이렇게 색깔도 여러가지고 토끼 모양이니까 애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 콤프로스트나 콤프라이트보다는 많이 덜 달고, 제가 옛날에 먹었던 허니부저스 생각나세요? 그 허니부저스보다는 달고, 가끔 얘 달게 먹고 싶을 때 전 여기에다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지만 이거 코코볼이거든요? 이렇게 버니들이랑 코코볼이랑 섞어서 먹으면은 훨씬 달아지고 되게 잘 어울려요. 여기도 이미 이렇게 코코아 맛 시리얼이 있기 때문에 더 달게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코코볼이랑 섞어 드시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코코볼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코코볼과 이 버니스의 조합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얘가 다른 시리얼에 비해서 단백질이 꽤 있고 유기농 제품이라서 그런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유기농 통 옥수수 가루 25.41%, 유기농 통피리 24.62%, 유기농 사탕수수 설탕 23.92%, 정제수 9.34%, 유기농 쌀가루 7.24%, 유기농 코코아 파우더, 유기농 벌집꿀, 유기농 왁자 해바라기유, 유기농 타피오카 시럽, 유기농 메가보리 분말 다 유기농이에요. 그냥 유기농 정화 사탕수수 시럽, 천연 향료, 향료도 다 천연 향료네요. 바닐라 향이랑 버터 향. 이거 진짜 좋다. 이 정도면은 아가들 먹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시리얼 제가 꼭 추천드리니까 한번 사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